왔다빵이야. 우와 대박! 대박! 태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키드킹 태국입니다. 오늘도 바다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오늘도 쭈꾸미 갑오징어를 꼬시러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꼬셔보려고 나왔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 재밌게 열심히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렛츠고! 고! 왔다리 빵이야요. 쭈꾸쭈꾸 왔다리 빵이야요. 사이 좋다. 하나 둘 셋 왔다 빵야. 오야 이거 야 이거 문어가 뭔데? 와 손맛 치킨이네 이거. 막 그래 쭈꾸미도 이래 다리도 쫙쫙 벌리면서 올라와야 하는 맛이 나죠 진짜로. 와 머리 으스러 크네 맞죠? 야 쭈꾸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제 머리가 큰 겁니다. 와 살아있네 이거. 왔다 빵야. 야 나 쭈꾸미 잡으러 왔는데 왜 자꾸 문어가 올라오냐? 오 좋아. 오 요 맛 요 맛. 오 좋아. 저 쭈꾸미 잡으러 왔는데 자꾸 문어만한 애들이 올라와요 지금. 사이즈가 미쳤어.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뭐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자 제가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모 봉돌. 이 봉돌이 수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봤다시피 제가 주로 하는 한치낚시 있죠. 한치낚시에 오모리그 할 때 오모리그 봉돌로 활용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건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런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뽕돌이 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하거든요. 약간 그 뽕돌 하나가 바꿨을 뿐인데 애기가 노는 게 좀 틀려져요. 요게 뭐 타이라바 헤드 같이도 생겼고 뭐 이걸 쓴다고 해서 이 봉돌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100마리 잡습니다. 200마리 잡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 봉돌의 기존의 활용성들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할 때 애기가 뒤에 잘 놀아요. 잘 놀고 제가 가지줄을 연결해서 갑오징어 낚시도 해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놀면서 와요. 그리고 이 봉돌의 형태에서 자 봉돌이 면적이 원래 땅바닥에 찍으면 면적이 커요. 일반적으로 물방울 봉돌이나 길쭉한 봉돌들 보면 뻘바닥이나 모래바닥이 좀 박히는데 와 왔다 씨. 자 여러분 요새 쭈꾸미 잘 안 나온다고요? 아니 뭐 이거 쓰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기랑 봉돌이랑 직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돌에까지 같이 있어요. 모래바닥 뻘바닥에서 조금 끌고 올 때 봉돌이 뭐 박히는 느낌보다는 좀 잘 스쳐가지고 서서 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약간 기존의 봉돌이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좀 하시다 보면 새로운 재미를 나는 좀 찾고 싶다. 우리 쭈꾸미 낚시 하다 보면 이제 10년 하신 분도 있고 뭐 4, 5년 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쭈꾸미를 뭐 25년 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항상 똑같은 기존의 봉돌로 하다가 이게 좀 색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게 끌어올 때 기존에 우리가 느끼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조금 이게 봉돌을 세워서 싹 오다 보면 애기 뒤에가 쫙 늘어지게 이런 입질이 와요. 그런 느낌이 오고 그리고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한치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치 오모리그랑 갑오징어 가지줄 채비까지 이 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제가 광고를 받았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한테도 드려야 되겠죠. 요 아니모 봉돌 당첨되는 분들한테 섭섭치 않게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아니모 아니모를 삼행시를 멋있게 재밌게 센스있게 지어주시는 분 추첨이 아니고 제가 보고 아 이거 내 배 잡았다 재밌다 뭐 아니면은 좀 감동적이다 아니면 너무 센스가 넘친다 하시는 분들 50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드릴 건데 누가 당첨됐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냐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밴드 태공이 TV 들어오시면 당첨자를 게시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모봉돌 삼행시를 유튜브 댓글을 달아라.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태공이 TV 가입을 해서 당첨, 누가 내가 당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왔다 빵야. 아니 뭐 이거 쓰니까 우와 오늘 쭈꾸미 잡으러 왔는데 문어가 나오노 자꾸. 아니 뭐 이거 쓰든가.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안 줘요. 당첨돼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안 줘요. 구독도 눌러주고 네이버 밴드도 가입해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엉킴이 거의 없어가지고 아마 한치할 때 진짜 될 거예요. 퇴비를 조금 오늘 변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에다가 그냥 이거는 다 알죠? 여기다 끼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치할 때는 이 링을 주는데 이걸 스냅을 달든지 아니면 링을 빼든지 활용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스냅을 각도에 따라서 여기 달아도 되고요. 여기 달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뭐 여기에 양핀 도래를 연결해서 애기 자연스러움을 더 주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기본 쭈꾸미 채비는 이렇게 기본 세팅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활용한다면 한치할 때는 빼고 우리 오모리그 알죠 채비? 그냥 가지줄 연결해가지고 애기 달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렇게 해갖고 아니모 애기 아니모 봉돌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일로나 아니모 직결채비. 자 바로 반응해줍니다. 와 오늘 쭈꾸미를 잡으러 왔는데 와 문어 사이즈 죽여줍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쭈꾸미 잡으셔도 됩니다. 약간 애기 뒤쪽에 쭈꾸미가 조금 땡기는 느낌이 나요. 그저가 뒤로 슥 늘어지면서 이렇게 쫙 땡기는 느낌이 뽕돌에서 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뽕돌 뒤에서 싹 땡기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한 마리 잡았고요. 자 요거를 변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 또 스냅을 하나 더 연결해요. 그 다음에 위에 또 애기를 다 하시면 됩니다. 2단 직결채비로 또 활용을 하셔도 돼요. 요걸로 또 가지줄 쓰는 것도 요거 잡고 오늘 가지줄 쓰는 것도 보여드리고 변형을 할 수 있는 채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늘 왔다 빵야. 아니 뭐 이거 쓰든가. 우와 미쳤다 사이즈. 우와 이렇게 위에 바늘도 쭈꾸미는 물기 때문에 쭈갑을 노리거나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살벌하네요 오늘. 자 이런 식으로 채비 활용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뽕돌 달고 여기 가지줄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 스냅을 그냥 빼고 하면 돼요. 한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차는 내가 조율을 해서 갑오징어를 하셔도 되고요. 한치 할 때는 조금 더 길게 줘가지고 한치 오모리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갑 한치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잡아볼게요. 변형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밌어요. 자 간다 렛츠 고. 자 갑이가 나올지 쭈꾸미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잡아볼게요. 우짜 왔습니다. 나이스. 오 느낌 좋아. 우와 야, 미쳤다. 뽕돌만 물고 왔다. 아니 뭐 뽕돌만 물고 왔어요. 여기 안 물었어요. 야 네 광고 도와줘서 고맙다. 이 가지줄로 잡으려 했는데 빠지지도 않고 뽕돌만 잡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이거는 의도치 않았어요. 이건 제 맘대로 자연은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쭈꾸미도 인정한 올라타기 편안한 감 아니 뭐 뽕돌. 자 여기다가 스냅 있죠. 요 스냅에다가 작은 도래를 끼우는 거예요. 작은 도래를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잖아요. 작은 게 작은 거 두 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옛날에 삼천포에서 많이 쓰던 방식인데 애기를 두 개 달아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쌍거리도 올라오고 하니까 요게 괜찮은 방법이네. 요렇게 두 개 주고 요렇게 채비를 해서 만약에 뽕돌에 아까처럼 타잖아요. 근데 이게는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뽕돌에 흘러내리면서 같이 걸려요. 쭈꾸미가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올라탔다 만약에 뽕돌에 많이 타잖아요. 탔다 그러면 애기가 두 개가 있으면은 챔질하면서 올라오면서 뽕돌이 애기가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타게 돼요. 꾸미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문어 채비랑 약간 비슷한 변형 방법인데 이렇게 애기 두 개 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다 빵야. 오케이. 좋습니다. 오, 자 이렇게 해도 잘 올라오네요. 왔다 빵야. 잠깐만 줄 잡았다. 낚싯대 있는 거 아이가? 이거 느낌 좋다. 줄 잡았거든요. 묵직한데 잠깐만 뭐 올라온다. 뭐 올라오는데 뭐고? 뭐고? 뽕돌이 30호인데요? 쓰레기 오늘 또 청소하네. 왔다 빵야. 와우 사이즈 좋다. 이거 문어가 뭐고? 우와 사사사사사 사이즈 좋습니다. 나이스. 재밌어요. 이런 거 한 마리 한 마리씩 잡는 게 낫지. 여러분 쭈꾸미 잡아놓은 거 있으시죠? 오늘 비 오잖아요. 아들 지금 비 오니까 오늘 저녁에는 쭈꾸미를 약간 탕탕이처럼 쳐가지고 김치전 해먹으세요. 식입니다. 막걸리 한잔 하시고. 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뽕돌에 가지줄 연결해서 애기 일단 두 개 뺐어요. 두 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저도 이렇게 두 줄 뺀 건 처음이거든요. 위에서 테스트를 해보죠.
와 이래갖고 한치 쌍거리 하면 재밌겠는데. 일단 걸리는지 안 엉키는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거 뭐 한치 할 때랑 똑같으니까. 아, 흔들어 볼게요. 엉켜 오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 볼게요 지금. 어? 안 엉켜. 엉키진 않아요. 네, 엉키진 않네요. 엉키는지 확인 좀. 다시 스피닝 들고 와서 해봐야겠다. 왔다 빵이야. 어 뭐고? 뭐고? 샤크리 치는데 물었다. 어? 어? 쭈꾸미가 위에 있나봐요. 희한하네. 무슨 일이고? 쭈가 날라다니는 애가 있나보네. 근데 그거 알아요. 문어도 평수심 70m에서 수면에서 30m 들어온 곳에 문어가 잡힐 때도 있어요. 한치하다가. 이게 우리가 편견이야. 다 두 종류를 멍청하다 생각하는 건데 얘들 똑똑해요. 조류에 따라서 수영해서 가기도 하더라고요. 쭈꾸미가 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못 잡았네. 가비 빵이야. 오 돈다. 어, 가비 돈다. 어, 가비가 돌아요. 어, 나도 돌아야 되겠는데. 오 예스. 우와 대박. 대박. 그렇지 그렇지. 쌍가비. 요마다 아닙니까 요마. 요호. 쌍가비.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 너무 좋아. 기분 좋아. 아니 입질이 툭툭 한번 오면 바로 연달아서 다닥 이렇게 같이 당기니까 입질이 물고기처럼 오더라고요. 와 손맛 튀긴다. 왔다 빵야. 나이스. 하하 감이 재밌다. 오예 오예 오예. 싸봐 임마. 싸봐 싸봐. 으이. 자 갑 같은 갑이 한 마리 또 나와줍니다. 얼굴이 진짜 너무 시꺼멓게 탔네. 시꺼멓게 탔어요. 한국 사장님들 나빠요. 맨날 마리수 마리수. 나 한국 온지 1년 맨날 마리수 마리수 몇수 몇수. 아니 뭐 봉돌 마리수 마리수 하지 말고 낚시를 재밌게. 아니 뭐 여러분 오늘 서해 보령권 무창포에서 쭈꾸미 낚시 즐겨봤습니다. 오늘 아니 뭐 봉돌로 좀 다양한 채비들 하면서 좀 재밌게 손맛봤습니다. 오늘은 쭈꾸미 마리수가 아니라 좀 큰 사이즈들로 재미봤고요. 앞으로 이 아니 뭐 봉돌 제가 또 다른 채비들 다른 뭐 방법들로 한번 또 재밌게 또 좋은 채비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아니 뭐 봉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박.